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어디를 가서 제가 애들을 보느라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순서는 우리 이찬원님, 영탁님, 김호중님 이렇게 방송이 진행됩니다. 먼저 우리 이찬원님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전참씨가 제가 18일날 방송된다고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추가 댓글로 2월 11일날도 전참씨가 나간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요. 2월 11일과 18일 일단은 18일은 정확한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댓글 올려주신 거 보니까 2월 11일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1일이죠. 열린음악회 녹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그 전에 녹화했던 게 오산시편이 좀 막 폭우가 오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 찬스님들이 핑크 우비를 쓰고 정말 그때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탁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영탁님 오늘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두 번이나 방송했습니다. 아침에 링크를 보니까요. 한 8분 정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방송은 더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찌니아를 두 번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TS 찌니아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동남아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도 안 싸운 다행에 나오고 그리고 어제도 시청률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터 차트 11일날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중님 이번 주죠. 네, 먼저 10일날 우리 한터 차트 무대에 서면서 정말 또 폭풍 음량으로 무대를 가볍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때도 우리 아리스 분들이 많은 또 방패를 들고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날 매일경제TV MC가 있어서 저는 참여를 못하지만 응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KBS ETV 불후의 명곡 방송 이번 주에 드디어 나갑니다. 지난주는 스튜디오에서 멘트하는 부분만 나갔죠. 뭐 전체적으로 분량을 모아내 보니까 2분 좀 남짓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승철 씨 노래를 에스페로와 부르면서 말 그대로 앞자와 뒷자를 따서 호수페로 네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에 3월쯤에 하는 클래식 공연 왜냐하면 클래식 공연표를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식이 전에 질 걸로 봅니다. 야 저기 드디어 왔습니다. 야, 이거 맨날 계단 오르면서 하는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건강은 좋은데 지금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이찬원님, 영탁님, 김호중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만세, 영탁 만세, 김호중 만세, 권영찬도 만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뵙겠습니다.